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에서 랭크 게임을 할 때 Q는 과연 어떻게 잡히는 것인가? 과연 왜 우리 팀은 항상 특별한 것인가? 내 아이디는 왜 이렇게 팀운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때 인생을 롤에 바친 적이 있습니다. 롤을 참 좋아하는 인생, 소위 롤참 인생을 보낸 거죠. 때는 2012년도에 미국에서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이 대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이 끝나고 이 백인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했어요. 심지어는 뭐 수업 조교까지 같이 뭐 학생들이랑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 게임이 뭐냐? 물어보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래요. 그때부터 이제 한국 학생들에게도 이 게임이 퍼지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부르던 이름은 롤이 아니라 리오레였어요. 이때 이제 아리, 빅토르, 뭐 볼리베어 같은 애들이 새로운 챔프로 등장할 때였는데 야, 이거 해보니까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업도 제껴가면서 롤을 할 때였는데 한참 게임을 하다가 그때 이제 랭크가 끝날 무렵 색이 말이었죠. 제가 다이아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플래티넘 1 승급전에서 이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승급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다이아 승급전에 한 두세 번을 실패를 해가지고 플래티넘 1으로 시즌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와 이제 롤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렇게 더 이상 롤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친구랑 각서도 이렇게 썼었습니다. 하다가 걸리면은 한 판당 50불을 유니세프에 기부한다 라는 내용의 각서인데 이것도 뭐 얼마 못 가서 친구와 이 상호 합의 하에 해지가 된 계약이죠. 그리고 2019년 아직까지도 게임 중에서는 유일하게 롤을 하는데 이 게임에서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롤을 해보셨던 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팀은 항상 못합니다. 못해요. 특정 챔프는 상대편에 있을 때는 무시무시한 챔피언이 되지만은 우리 팀에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도 못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게 과연 라이엇이 잡을 수 있는 최선의 Q인 것인가? 그래서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게임이 Q가 어떤 방식으로 잡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Q를 잡을 때 사용하는 자료구조는 이름과 똑같이 Q라는 자료구조가 사용됩니다.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 FIFO, First In, First Out 방식의 컴퓨터 공학에서는 아주 흔하게 많이 쓰이는 자료구조죠. 예를 들어서 Q라는 대기열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게임 시작을 눌러서 대기열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Q라는 자료구조에 한 명씩 채워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쯤에서 Q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중간에 슉 들어가는 거죠.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Q 자료구조인 만큼 앞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다 게임에 들어가면은 이제 내 차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게임이 거절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뒤로 가는 게 아닌 앞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큐 자료구조가 아닌 프라이오리티 큐, 우선순위 큐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큐가 있는 게임에서 이제 큐가 잡히는 방식입니다. 근데 롤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MMR별로 큐가 다르다든지 MMR별로 그룹이 나누어진 뒤에 또 뭐 포지션별로 큐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모양이 되겠죠. 제가 이 라이엇의 대기열을 담당하는 코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추측만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야, 이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게임만 하면은 내 팀 이상한 팀원들이 걸리니까 특히 뭐 승급전에서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뭐 우선순위 큐니 뭐 알고리즘이니 뭐 하나도 안 먹힌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최선의 Q인가 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 라이엇의 개발자 노트를 살펴봤습니다. 이곳에는 롤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Q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라이엇에 따르면은 자기네들이 Q를 잡을 때 고려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공정한 매치. 두 번째, 선호 포지션. 세 번째, 빠른 큐타임.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일단 공정한 매치란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끼리 큐가 잡히는 걸 말하겠죠. 이거는 ELO나 MMR 점수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선호 포지션이란 최대한 유저가 선호하는 포지션으로 갈 수 있게 큐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큐타임은 이 위에 두 개가 만족이 되면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라이엇이 설명하는 이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게임이란 10명이 정확히 똑같은 MMR을 가지고 있고 10명 전부 자기가 첫 번째로 원하는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이 두 개를 종합해서 승률을 비교해봤을 때 양 팀의 승률이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인 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 10명을 확정을 딱 지은 다음에 밴픽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라이엇은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게임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롤 개발자들은 이런 완벽한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MMR이 똑같은 10명이 동시에 Q를 돌려야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10명 전부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에 가야 되는데 라이엇의 입장은 서포터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다고 해요. 미드를 가고 싶어하는 유저가 월등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줍니다. 큐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도록 큐를 잡을 수는 있지만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10분, 15분 정도가 지나야 이런 완벽한 큐가 만들어진다면은 누가 롤을 하겠어요? 라이엇도 롤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 이 큐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번째 빠른 큐 타임을 위해서 이 위에 두 개를 조금씩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1번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MMR을 점차 확대를 해가지고 더 낮은 유저들이나 더 높은 유저들이랑 같이 큐에 잡힐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물론 각 팀의 평균 MMR과 승률은 50%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1순위로 선택한 포지션이 아닌 2순위로 선택한 포지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너브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클럽의 DJ 맨키로 조금씩 돌려가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이거나 올리거나 가장 적당한 큐를 잡고 게임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롤 입장에서는 매치가 조금 불공평하더라도 조금 더 빨리 게임이 잡히는 게 중요하니까 큐 타임을 늘리기보다는 MMR 확대나 우선순위 포지션 선택의 비중을 조금 낮췄던 거죠.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시작할 때 우리 팀 서폿을 눌러보니까 서폿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왔어요. 야, 그럼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니는 왜 서포터도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왜 거길로 갔냐. 서폿 입장에서도 야, 나도 억울하다. 당연히 서포터도 메인이 아니니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가지를 못하는 것이냐 라고 아우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롤은 2016년 7월에 알았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너네가 선택한 포지션이 선택될 확률을 높이겠다 라고 한 거죠. 라이엇이 한 발 물러난 거죠. 그래서 시간은 좀 더 길어졌지만 자신이 1순위로 지정한 라인으로 갈 확률이 70에서 85%까지 쭉 올라갔어요. 이 너브 중에 이 세 번째 큐 타임을 조금 포기하고 1, 2번 MMR과 포지션의 중요도 비율을 조금 더 늘린 거겠죠. 야, 그러니까 큐가 너무 늦게 잡히네. 유저들이 또 아우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큐 타임이 라이엇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오토필이라는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서포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아무리 뭐 선호 포지션 1, 2위가 서폿이 아니더라도 강제로 서폿으로 보내버리는 방식으로 큐 타임을 줄이게 된 거죠. 2번을 포기한 겁니다. 그 대신 한 번이 강제로 포지션이 이동된 유저는 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아이디에 땅 찍어놓고 다음번에는 강제 포지션 이동이 덜 되게 하는 방법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여전히 롤은 이 세 개를 조금씩 맞춰가면서 새로운 큐잉 알고리즘들을 추가하면서 최대한 각 팀의 MMR이 비슷하고 1순위의 포지션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을 보게 되자면은 1순위 포지션이 걸릴 확률이 90%까지 올라갔고 2순위는 10% 미만, 그리고 이 오토필은 5% 미만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롤 개발팀은 어찌 되었던 간에 큐를 잡을 때 최대한 양팀의 승률이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를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롤에서 큐가 생성되는 과정이랑 얘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근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니 뭐 승리 확률이니 뭐 포지션 강제 이동이니 그런 건 나는 모르겠고 왜 항상 우리 팀은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하는 유저들이 7, 8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의 기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짜증이 솟구 쳐요. 예를 들어서 라이엇이 어떻게 알고리즘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똑같은 MMR을 가진 사람이 10명이 있고 원하는 라인에 다 배정이 되었고 양팀의 승률이 정확히 50%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완벽한 상황인 거죠.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알고리즘은 최대한 공정하게 큐를 잡지만 그 이후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롤 개발자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팀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을 제시를 합니다. 1번, 몇몇 유저는 새로운 포지션,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라인을 시도를 한다거나 익숙하지 않은 챔피언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대회죠. 페이커가 대회 나와서 뭐 미드 마스터 1을 해서 이겼어요. 그럼 그날은 랭크 게임을 절대 돌리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학계의 정설인데 대회를 보고 난 뒤에 이 페이커로 빙의하는 유저들이 많다는 거죠. 2번, 한 라인이 진작에 터졌을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 구독자님들이 많이 서식하고 계시는 이 아이언, 이 브론즈, 실버 구간에서는 스머프, 소위 말하는 부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배치를 볼 때는 초반에 MMR이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초반 몇 게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구간에서 Q가 대부분 잡히는데, 부캐가 있어가지고 한 라인이 터지게 되면은 게임 특성상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때문에 20분 게임이 나온다는 거죠. 또한 한 라인이 초반에 터질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어요. 현재 롤은 친구와 같이 듀오로 게임 진행이 가능한데, 만약 친구와 MMR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역시 상대도 MMR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잘하는 라인이 한 곳 정도는 같이 잡힐 텐데, 거기서 터지면은 게임이 끝난다는 거죠. 세 번째, 플레이어들의 그날 기분입니다. 아무리 뭐 알고리즘이니 뭐니 해가지고 승률 50%를 맞춘다고 해도 그날 기분이 나쁜 팀원이 있으면은 뭐 그때부터는 뭐 이 게임이고 뭐고 이제 서로 누가 더 키보드로 욕을 더 창의적으로 잘하냐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MMR이고 뭐고 기분이 나쁘면은 게임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라이엇이 제시한 후보 중에는 팀원 중 한 명이 뭐 잠을 덜 잤을 때, 또 뭐 술 마신 팀원들이 있었을 때 공정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특히 이 금요일 토요일 밤 12시부터 3시까지 게임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팀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하다가 멈추고 게임하다가 멈추고 음주 롤이나 이 가수면 상태로 롤을 하는 거죠. 이건 높은 확률로 이 술을 마시고 처차 시간을 기다리면서 게임을 간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알고리즘은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나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부캐 플레이어가 있다거나 뭐 음주 롤, 뭐 가수면 롤, 기분 등이 당신이 공정한 팀원이 선택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나는 왜 항상 팀운이 없을까에 대해서 롤 개발자들이 밝힌 Q 시스템과 기타 가능한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이었습니다.